없는 거고 그렇죠. 퓨마의 아머킹은 또 자주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시작이 어떨지가 궁금해집니다. 그 부분에서 떠퍼까지 맞출 수 있을지 속도에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과연 올라가 있는 DRX 샤넬 선수를 만나는 건 누가 될지 아머킹과 바베의 경기, 퓨마와 울산의 경기입니다. 자 아레나가 정해졌다는 건 양 선수에게 나쁜 점은 아닐 텐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웃는 쪽은 저는 울산 선수라고 보는 게 네. 이 선수의 공격을 진짜 한번 퍼볼 때 대부분 선수들이 못 버티거든요. 그렇죠. 웨이브 탑니다. 원잽 천천히 가죠. 웨라퍼 2. 그리고 저 원잽이 어쨌든 리치가 길어지면 또 주도권을 본인이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우 잡기. 이거 못 털었어요. 아 이건 크죠. 콤보가 이어지는 잡기이기 때문에 콤보까지 들어가고요. 자 웨이브. 바이미. 천천히 중단으로 나랑을 쓰기까지 상황을 보는 거거든요. 아 쌍장. 그러면서 오 파크. 그러나 이거 체력 역전. 근데 퓨마 선수가 버티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야 원원투 이어서 까지 깔아뒀습니다. 지금도 참고 있고요. 오 근데 레이지 이거 날았을까요? 집커터 천천히 가서 한 방 끝내고 있어요. 한 방 끝내기 위해서 지금 퍼치고 노리고 있는데 아 랑그러셔를 받아칩니다. 오늘 퓨마 선수 준비한 거 있네요. 예. 내가 급하면 절대 못 이긴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퍼친 거를 딜캐 위주로 게임해 주고 있어요. 아 이런 공격적인 선수들에게 먹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울산 선수가 반응도 좋고 무빙도 좋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울산 선수가 더한 스피드를 보고 있어요. 예. 참을 거야. 그러면 내가 공격해서 퍼부어 볼게. 한번 버텨봐 이런 느낌이에요. 결국은 창과 방패에서는 창이 뚫고 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결국 시간을 16초 만에 이겼기 때문에 이제는 퓨마 선수가 생각이 어떻게 바뀔지 봐야 되거든요. 네, 기다리고 있다는 건 내가 가면 만날 수 있는 거 아니냐. 내가 가줄게. 맞습니다. 또 흘렸고 이러면 벽에서 바이미 나라 1양발 있거든요. 갑니다. 좋아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1양발 때려주고 상황이거든요. 아 돌고 다시 한번 하단. 일단 처음은 천천히 왔고요. 그러니까 퓨마 선수가 단단한 수라고 느끼고 있어요. 알아. 다시 한번. 오 중간에 멈췄어요. 불씨 일단 참고요. 다시 한 번. 원원투. 레이지 드라이브 해주고. 백업퍼. 원잼 갉아먹고 있어요. 갉아먹고 있어요. 아 이러면 일어나게 만들어야죠. 우와. 기상킥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러면 퓨마 선수가 이제 훅이나 웬어퍼나 짬바로 통제를 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한민기 돌려주고. 웨이브. 와 빅카운터. 이러면 벽까지 가지면서 콤보 때려주고. 오 애드립 좋은데요. 빠갖고. 퓨마 선수 여기서도 방어가 좋은 선수기 때문에 네. 한 방에 카운터. 와. 야 블스. 이러면 날려주고 샤이니까지 들어가면서 우종이냐 빠지기냐. 어 그냥 멀리 보내네요. 데미지 중심보다 벽에서 빠져나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울산 많이 앉아요. 그렇죠. 하지만 자리 바뀌었고 자이언트. 여기서 한 방 끼우면 또 몰라요. 끼우면 모르는데 투원 레이지? 설마 설마 여기서 이식 거나요? 어 한 대 턱인데요. 공참가. 이게 퓨마 선수의 능력이에요. 에너지가 없더라도 본인의 경기를 보여주거든요. 버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울산 선수 입장에서 또한 공격력이 또 엄청난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가 막바지에 몰렸을 때 와 근데 이걸? 그렇죠. 이러면서 벽까지 갈 수 있거든요. 벽까지 가거든요. 여기서 이번엔 상황이 다시 웨이브. 다시 한번 직커터. 이렇게 시계로 피하고 뛰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울산 선수 노리고 있거든요. 와 이게 서로 엇갈리네요. 그렇죠. 하지만 서클어퍼 다시 불러서 중단으로 다시 한번 이지 걸고 있고요. 여기서 갈가득일 것 같아요. 어퍼 에너퍼 로블로. 아, 로블로 카운터는 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레이지라고 쓰긴 애매한데 일단 아, 동무 그러니까 지금 빨리 써야 된다 이런 거고 네. 그 다음에 심리 있나요? 아, 체력을 따라 붙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어 이러면 밟고 에너지 비슷해져요. 어 그 토끼 상키. 어 막았어요. 톱도 있고요. 워런. 아 이게 야. 야 방금 충돌은 큰일 날 뻔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울산 선수가 원래 뒤로 누워 있으면 일어날 때 오른발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퓨마 선수가 반대로 리스펙하다 오른발을 맞췄어요. 네 서로 그러니까 멈출 수 없는 싸움입니다. 어차피 울산은 가야 되고 퓨마는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얼마나 버텨주느냐의 싸움인데 일단 울산이 성공적으로 공성에 성공을 했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넓은 맵을 선택하던가 아니면 사업 맵 아니면 무한 맵이거든요. 네, 울산을 상대로 다시 킹을 꺼낼 생각은 없습니다. 맵을 결정하는데 역시나 이 사원에 대한 생각인가요? 왜냐면 킹을 하는 입장에서 암흑킹을 하는 입장에서 사원 맵 포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게요. 그리고 어쨌든 공격을 울 선수가 퍼부면서 이긴 것도 맞지만 그 상황 속에서 시계를 피하고 불스나 컷킥을 때리는 퓨마 선수도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진짜 간발의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울산의 타수 싸움에 그대로 동요하지 않고 멈춰 있을 수 있었다는 것 또한 이건 와 퓨마 인내심 아직까지 깎여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 확실히 본인의 게임을 꾸준하게 지키는 퓨마 선수도 대단하고 네. 스피드를 보여줄지도 궁금하고요. 자 그렇습니다. 아 퓨마가 맵을 선택했다는 거 한 번씩 받아칠 때 세게 돌려주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 카운터 받아치는 싸움을 해낸다면 와 무슨 불스를 풍신처럼 써요? 소속으로 썼어요. 그리고 받아칠 생각이에요. 네. 이게 만약에 데미지를 더
보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봐야 돼요. 아직은 몰라요. 이게 자원 절약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턴을 넘겨주는 게 될지. 그렇죠. 우 선수 입장에서 벽에서 지금 상황 앵글은 우 선수가 좋아요. 네. 앵글은 좋아요. 그래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거든요. 바이미. 오, 아, 서클 이건 약간 늦었습니다만. 여기서 만약에 박패 맞으면 게임 터집니다. 허치면 그렇죠. 게임 끝나요. 오, 이런 거, 이런 거. 오, 쉽다. 오, 근데 살짝. 그렇죠. 여기서 랑그라시아 조심하긴 해야죠. 그렇죠. 한번 노릴 때가 됐거든요. 한번 터지면 사원에서 위험합니다. 다시 한번 무릎 어퍼. 저 무릎이 앉아서 맞아. 와! 와! 더블 어퍼! 최근에 사실 울산 선수가 불스를 맞아서 진 적이 많거든요. 네. 근데 그걸 알고 그 타이밍에 아예 앉아 있었어요. 와, 방금 바닥 일부러 부수는 것도 이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카운트 남았다.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그 타이밍이 이제 불스 안 쓰면 돼요, 사실.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서로 이제 한 번씩 와, 근데 이렇게 터지면요? 이러면 이제 자원 3R 써야죠. 쓰고 그다음에 버깁니다. 가장 아픈 콤보 이양관까지 들어가죠. 아, 데미지 큽니다. 자, 이제 한 장. 나락! 또 쓰나요, 나락? 침착하게. 나락! 아, 두 번은 안 돼! 네, 오늘은 두 번은 안 되네요. 그렇죠. 이러면서 샤이닝 하면서 데미지 맞추고 아직 이제 자원은 없죠. 네. 이제 이러면 순수한 벽맵 싸움이에요. 그럼 이제 레드. 아, 오! 잠깐만, 어, 자이언트? 벽자! 야! 벽자이언트! 나락이 정말 위험한 기술인데 네. 맞히면 땡큐인데 아니면 노땡큐 되거든요? 그렇죠. 극락과 나락을 분명히 하는 기술이에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최근에 울산 선수가 일부러 버리는 판도 있어요. 일부러 버리는 그 던져서 보여주는 판이죠. 그렇죠. 이래서 통하면 좋고 이번에도 지금 강수도 써요. 아, 계속 갑니다. 그렇죠. 이거 한번 버텨봐 이런 느낌인데 또 아, 이제 거는 맞추고 다시 한번 돌리고 로블로 그래서 퓨마 선수도 웨러퍼나 훅이나 짬바로 천천히 가지고 있어요. 다 카운터 그리고 샤이닝하고 안정적으로 울산 선수의 공격을 끊어주고 있습니다. 원원투 따라간 울산이죠. 이럴 때 노릴 수 있는 게 중거리 불 수도 있거든요. 침착하게 다 계속 참아요. 그렇죠. 오! 울산 선수 대시해서 가만히 있을까 불 수 맞을까 봐 굉장히 지금은 직감에 의존했어야 됐는데 그렇죠. 웨이브하면서 침착하게 있고 허친 거 지금 랑그라시아나 서퍼 노리고 있는데 아, 하단 그 타이밍이 또 퓨마 선수 안 와! 코킥이 나왔습니다. 이러면 샤이닝 때려줘서 마무리되는데 퍼지가 되는 걸 계속 노리고 있어요. 타이밍을 보고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와, 이러면 울산 선수 입장에서 이제 중거리에서 앉기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아, 방금 딜캐를 못했습니다, 울산. 하지만 그렇죠. 이어지는 딜캐. 콤비네이션. 그래서 퍼지가드 그만해라 이런 대답이었거든요. 그렇죠. 아직 그러다 보니까 울산 선수 입장에서는 더한 공격으로 볼 수도 있고 퓨마 선수는 여기서 침착하게 이기려고 하거든요. 아, 바이미 지금 계속 잔잔하게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시간을 소모하고 있고 이 인내심이 어느 쪽에 먼저 세어나가느냐가 문제인데 웨이브하면서 뒤로 빠져주는 이 무빙이 지금 울산 선수가 힘들어하는 건데 네. 그 타이밍에 불스가 있기 때문에 불스란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까 나락을 막힌 기억도 있어서 시원하게 넣어주질 못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울산 선수가 웨이브하면서 뒤로 빠져주고 있어요. 허친 것 때문에 싸움이고 원제 사거리를 재면서 파고 들어야 되는데 연자! 다시 한번 나락 쓸까요 말까요? 침착하게? 어, 일단 봐요. 일단 안전하게 게임하고 있어요. 이제 아니에요. 안전하게! 다시 찍고 웨너퍼! 이거 서클 아파! 울산 선수 입장에서 본인이 급해서 졌기 때문에 한땀 때려서 이겼거든요. 네, 정말 정성 들였습니다, 이건. 네, 이러면 퓨마 선수 입장에서도 갚아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부종 훅, 짬발 웨너퍼로 갚아줘야 되거든요. 와, 그러나 이거 잡기가 두 번째 뚫립니다. 3타 때려주고 가장 아파. 오, 이거 안 들어가면 울산 치명타. 하지만 더블 아파! 오히려 조화가 됐어요, 오히려 조화. 아, 콤보 쭉 돌려줍니다. 더 아프게. 막 다 안 때리고 일부러 안 때리고 하단 막았고 여기서 로블록 허킹이나 월바 서클 오오 이거 서로 위험해요. 서로 네, 위험한 구도예요. 진짜 위험한 나락 한번 뚫고 다시 한번 들어가서 다시 한번 원대 원투 지르나요? 지르나요! 와, 버크레쉐! 와.